존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 악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로 받았사오니 우리가 값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배인데 전도사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목회하시는 김원봉 목사님이신 미양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또 불경스러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번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이러한 질문들을 불러줍니다. 평안하고 기쁨 넘칠 때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느끼지 못하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 쉽게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을 잘 살게 그냥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살기 위해 나는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강풀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분명은 김도영이라고 하는데 강풀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 작품 가운데 특별히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만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영화 아파트나 어렸을 때 동네에서 꼭 한 명씩 있는 바보를 주제로 한 영화 바보들이고 한 2년 전인가요? 개봉한 노인들의 사랑을 담은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만화도 있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만화라기보다는 영화 원작자로 계속 다음에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6년이라고 하는 26년째였기 때문에 그 만화 제목이 2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가 쓰여진 지 3년 후에 2년 전에 29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으나 사람들이 다 캐스팅했는데 제작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냐면 그 영화의 내용이 5.18 당시 개혁군이었던 김각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였던 그 자녀들 6명을 모아서 그 계엄군을 투입시켰던 그 만화에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후에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가 제작 단계에서 중단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호피소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참 그 만화랑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부모를 잃은 그 6명의 아이가 26년이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 어떤 사람은 사격선수, 어떤 사람은 조직폭력배, 이렇게 다양한 군상기록들이 성장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엄마나 아빠를 26년 전에 잃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자식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바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그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가 다 끝나고 이제 잠깐 후기라고 해서 또 다른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5.18 추모 묘지에 있는 이렇게 비서 하나가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비서에 아빠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제 가슴 속에 언제나 아빠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묘비 뒤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참 아프지만 부모를 잃은 한 번도 세상이 보다 거의 기억할 수 없는 그 나이일 텐데 그 부모를 잃은 그 딸의 마음도 참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었고 저도 일하면서 아침부터 너무 무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로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나로 할 수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동시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인가 그리고 선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로피서 24장 말씀에 참으로 다양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의 번개뼈를 옮기며 약재를 떼하다 기르며 우아의 날개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골고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성경에서 우아와 과부는 거의 약자의 대명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귀도 빼앗고 소를 골고 잡아서 그들을 가난 속으로 몰아내는 그리고 이처럼 악한 사람에게 불쌍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밭에서 남의 꼴을 내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달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골고 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혹시 이상이라느냐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밥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주를 받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밭이 없고 옷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고 수고스럽게 남의 일을 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또 남의 일을 열심히 돕고 있지만 배고프게 지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그런 불쌍하신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시자 하나님이 그들의 상상을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한다고 요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는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식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냥 계실 수 있을까? 그럼 한테 보시고 제가 흔적으로 읽어보니까 17절까지 약간의 한 두세 일 정도의 공산입니다. 한테 보시고 다음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가라.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을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두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자기 남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어쩌면 그게 그 솔직한 악을 향한 솔직한 가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만 똑같은 곳에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만 떠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악한 사람의 땅에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주의 저주를 더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악이 희망인 것 같지만 종교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1편에서도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망하거나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욕의 속이 후련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속이 후련해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없어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저희가 접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을 다 자기 아들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면 자기 속이 좀 후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속이 후련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악이 내 마음에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면 사사건건 시민거든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세리들,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발에 옷 박혀 있는데 그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손에 박혀 있는 그 옷을 이렇게 잡아 뽑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아마 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상 7월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사실 일곱 가지 말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일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린 그 26년이라는 강풀의 만화의 끝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5.18 때 잃은 그 여성명은 자신들의 부모를 직접 죽인 병원으로 들어왔던 그 김각세라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고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는지 죽지 않는지는 그 만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여성명과 김각세라는 사람 그리고 김각세와 같이 그 대원군으로 그 광주에 갔던 그 사람들, 이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 26년이라고 표현된 그 만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기에게 원수인 사람을 똑같이 원수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대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루키 24장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였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상처럼 잘리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라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요배 말을 공격할 그런 마음도 없지만, 감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 밭이 말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 가운데 내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해를 당한다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무난당한다고 우리가 슬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부분에서 제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 교회에서 실험을 하는 교육과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고 싶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명의 아이들은 조금 지나서 무뚝뚝한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이요. 다섯 명이 여자, 한 명이 남자였는데 세 명의 여자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 역시도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의 들어본 것도 없고 저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시켜서 억지로 제가 가끔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고 한 주일이 지났는데 숙제를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주를 더 제가 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숙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끝나자마자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안 하던 거니까 꼴충하게 하고 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해 집에다 대고 사랑해 엄마를 쳐다보고 이상한 눈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음이 중요하지 않지만 부모도 그런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일러주고 싶습니다. 틀을 풀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당연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실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제가 선생님 왜 악한 사람이 잘 사는가 그런 질문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의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우리에게 혹시 해를 끼치거나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나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요기 얘기했던 악한 사람을 말하고 종교에는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배의 신앙의 모습에 한 걸음도 나아가서 정말 사람과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비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선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고 어쩌면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우리가 더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처받고 상처입고 상처를 주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입힌 그 상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동료를